오늘 토론과 전체 진행 사회를 맡은 유진청사 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이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4월혁명 62주년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맞춰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를 했고요. 다 같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를 앞서서 그 저희 제일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민주당의 원내 대표이신 우리 박홍근 원 대표님 오셔야 되는데 아마 원내 사장님 워낙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대신 우리 그 인재건 의원님 여기 계시죠? 예 인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오늘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재홍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다양한 논의들이 유신 정권의 잔재를 널리 알리고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고요.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그 이학영 의원님 예 인사 말씀 그 자리에 하시겠어요? 우리 다음 우리 김재용 상임 대표님, 네 말씀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발언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19 혁명 62주년 기념일에 저희 유신 50년 청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19 혁명일에 무슨 5.16 쿠데타 주제 토론회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제를 4.19 혁명을 유린한 5.16 쿠데타를 가지고 토론을 할까 합니다. 4.19 혁명 과정에서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민혁명을 무질서다, 혼란이다, 그리고 4.19 혁명의 소산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것을 빌미로 정치군인 집단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주모자 보스 박정희 소장은 그 전부터 이미 쿠데타를 입에 달고 다녔다 하는 것이 이거 뭐 사자의 명예훼손도 아니고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평생 동기 군 동기였던 이한림 장군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한림 장군하고는 만주 신경군관학교 동기생,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몇 명이 일본 육사로 편입돼 갔을 때 같이 갔고. 그리고 군생활 계속 같이 했고 이한림 장군은 그야말로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갖고 잘 지켰고요. 박정희 소장은 우리 잘 아는 정치 군인으로서 쿠데타 주무자로서 나중에 군사 권위주의 이 정권의 독재자로서 남았습니다. 이한림 장군 옆에 있을 때 계속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거듭했고 친구 입장에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952년 6.25 전쟁 중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육군본부 정부국 대령이던 박정희가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이종찬 중장, 당시는 육참총장 중장이었어요. 한국군의 대장이 없었습니다.
이종찬 장군도 훌륭한 참군인이지요. 일본 육사 선비이지만 직업군인으로서 끝까지 명예를 지켰고 나중에 박정희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하긴 했습니다만 1952년 부산 피난수도에서 찾아가서 이거 들어봐야 된다. 쿠데타를 합시다. 하고 건인지 뭐 하여튼 뭐 주문인지 하니까 이종찬 장군이 그따구 소리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남원에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 군인이 4.19 혁명 과정을 혼란상으로 규정짓고 그걸 빌미삼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요. 5.16 쿠데타가 4.19 혁명을 유린했다.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는 4.19 혁명의 소산, 그 성과였던 민주헌법, 권력 분산형 이익 분점형 민주헌법 제2공화국 헌법을 또 4.19 혁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부를 들어엎은 것이지요. 그것을 대체하고 쿠데타 군정기구인 이른바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거기서 불법적으로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군사 군주주의 독재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4.19 혁명을 유린한 물적 증거라,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 저는 뭐 저도 정치학도입니다만 대통령 중심제도, 의원 내각제도 그 나름대로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정합되느냐, 국민의 정치 문화와 정치 의식과 어떻게 잘 접합되느냐가 중요하지요. 제도 자체보다도.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그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헌법 헌장도 의원내각제였고요. 광복 후 첫 제1공화국 헌법도 의원내각제였습니다. 그것을 이승만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 이제 개헌을 강행했고 나중에는 또 4.45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삼선 개헌 금지를 철폐했고 이렇게 해서 권력 집중형 독점적 대통령제로 가버린 것이고요. 그 이승만 정권 시절의 헌법 헌정으로 회귀하면서도 더 강화시킨 대통령제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민주 이념 박정희가 들어엎은 4.19 혁명의 그 내용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헌법에 제일 중요하게 역사적 사건 두 가지가 명기되어 있지요. 하나는 독립운동, 정신 3.1운동, 그 두 번째 4.19 민주 이념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헌법 정신인 4.19 민주 이념이 과연 살아 작동하고 있는가 검증해가면서 이 정치 생활 또 정치권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기시킴으로써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 민주 이념을 구현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정치 생활에 직접 투영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치 발전,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이념은 완성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일 거고요. 오늘 우리가 갖는 이 토론회 4.19 혁명을 좌절시킨 5.16 쿠데타와 헌정 파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따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4.19 혁명 기념일에 이 땅에 군사 권위주의 독재를 씨앗 뿌린 그 뿌리를 내린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군사 독재 정권의 그 불법적 입법 행위, 입법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저희가 행사를 하기 앞서서 원내대표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우리 유신청산 작업에 나서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축사를 써주셨습니다. 축사의 한 대목만 제가 같이 읽으면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민주주의 중심이고 보루입니다. 두 번 다시 민주주의의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 각오를 우리 좀 생생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시작하는 이 순서는 마치고 자리를 앉아 주십시오. 토론문 잘 받고요. 예. 우리 발언 하실 분 동안만 마스크를 내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첫 발표는 우리 김정 대표님, 교수님, 4.15 혁명을 유린한 5.16 군사 쿠데타 20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합 토론은 종합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20분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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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은 주제는 그대로 4.19 혁명을 유린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군사 쿠데타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5.16 쿠데타가 만들어놓은 군사 권위주의 독재가 가져온 가장 큰 뭐 그 변화랄까 하는 게 경제 성장 또는 뭐 양극화 뭐 99.1%라는 논란까지 일어났던 뭐 그런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군사 권위주의 개발 독재가 경제 성장을 일으켰느냐, 국민의 생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봤고요. 그 전에 저희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신 독재 아래에서의 그 개발 독재 경제 성장 성장과 분배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다뤄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6 쿠데타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6 쿠데타는 20분이니까 그냥 뭐 페이퍼 안 보고 말씀드리면 4.19 혁명이 있었기에 그 덕으로 4.19 혁명 과정에서 군부 내에 잠재해 있던 내연하던 그 군부 내의 부패 비리, 그 인사 불만, 정치 군인들의 그 야심이 표출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혁명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매우 그런 문제점이 내재해 있어도 겉으로 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희생과 위험 부담을 각오하고 나섰어야 됐겠지요. 예를 들면 정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그 4.19 혁명 이전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정군 운동이라는 게 겉으로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 아래에서 정군 운동이 이렇게 그 양성화됐다가 표출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혁명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또 정치권에서 혁명 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요구와 개혁 운동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 줄기 중에 하나가 해방 후 한국군 창군 이후에 그 쌓여있던 파벌 인맥, 파벌 인맥에 따른 인사 나눠먹기 그리고 고위 지휘관들의 부패 비리.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그 야전 지휘관들이 그 장병들을 숯불 장작 숯불을
나무 화목해서 숯불 그 국회해가지고 그 수출 갖다가 후방에 시장에다 팔아서 치부하고 그런 게 대표적인 부패상 중에 하나였고요. 그걸 보고 분기 탱천했던 사람들이 뭐 젊은 그 유관급 또 연관급 장교들이었고요.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다 하고 이제 일어난 게 자신들은 인사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정군운동, 정군파였습니다. 그 정군운동의 중심은 인사 적체가 제일 심했던 그래서 인사불만이 제일 많았던 육사 8기생 단기 육사 6.25 전쟁 과정에서 단기 속성 코스 6개월 코스 8개월 코스로 양산해낸 동기 육사 8기생 몇 명 소위 임관요? 1300명 임관 유리 없는 일입니다. 정규 육사 그 동기생 입학 정원이 몇 명? 200명에서 230명 사이거든요. 뭐 전쟁통이니까 뭐 소대장 요원이 필요했고 수요가 있었고 뭐 해서 그냥 일시에 그렇게 그 임관시킨 게 육사 8기였습니다. 거기다 또 육사 8기 특급까지 있어가지고 뭐 저 엄청났고요. 그러니 이 숫자를 어떻게 그 군 내부에 군대라는 거는 계급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가 계급마다 이렇게 그 저 진급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생명 같은 것입니다. 진급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든가 뭐 그러는 거죠. 뭐 한 계급 늦게 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계속 적체되면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이 쌓여서 자신들은 인사 불만이 매우 그 강했고 그리고 이제 위에 그 지휘관 고급 장교들 고위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부패 상황이 쌓여 있고 그래서 터진 게 정군운동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말하자면 정점을 이룬 게 1960년 그 가을부터 5.16 쿠데타 직전까지입니다. 정군운동의 중심 인물은 648기에서 648기 그 많은 1300명 중에 6.25 전쟁 때 반수가 전사합니다. 자기 동기생들 반수가 전사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치렀는데도 우리 동기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인사에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그렇다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군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648기의 중심 인물들 김종필 중령 아직 하극상을 옷 벗기 전에 중령 김종필 중령 때에 그 수백 명의 648기 중에서 1차 대령 진급자가 한 7, 8명이 있었어요. 1차 진급자는 오치성 대령, 길재호 대령 같은 사람들이 강창성 대령 다 8기인데 거기는 이제 1차 진급자 뭐 우수성을 그 능력을 인정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1차 진급자는 그 사람들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뭐 김종필, 김형욱, 옥창호 무슨 뭐 신윤창 이게 다 중령들 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군운동을 벌렸고 그러다가 이제 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 출범한 뒤에 조금 있다가 국방장관 임명, 그다음에 육참총장 임명 할 때 이 정군파 648기 중에서도 8명의 핵심 인물들이 그래서 88 그룹 그러는데요. 648기와 8명 88 그룹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당돌하게도 혁명과정이 있으니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내각 수반 장면 총리한테 건이사라는 이름으로 국방장관은 이러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하는 문건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거는 중령급 그 장교들이 내각 수반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건의사라는 그 제목이었지만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건 정말 후진국 그 정치 개입 정치 군인들의 전형적인 행태이지요. 감히 뭐 그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찾아갔는데 역시 뭐 총리가 영관급 장교들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비서실 자르고요. 돌려보내고 그냥 건의문은 그냥 접수하고 그냥 돌려보냈고요. 못 만났고요. 장관은 국방장관은 민주당 정부의 조각은
그 민주당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 내의 신파 구파의 합의 산물이지요. 신파 구파가 합의해서 현석호라는 인물 부장으로 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다시 또 현석호 국방장관한테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육참총장 하참의장은 뭐 별게 아니었고요.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임무를 해야 합니다 하고 또 그런 비슷한 문건을 이렇게 전달하죠. 말하면 그것이 정군운동과 정군운동을 빙자한 정치개입이랄까 정치군 활동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반영이 될 리가 없고요. 육참총장은 뭐 또 역시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골라서 이게 뭐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군운동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치다는 것은 일종의 하극상 사건인데요. 장면 정부 아래에서 임명된 합참의장 최영희 중장 일본군 학병 출신이고요. 육참총장은 최경록 중장 일본군 지원병 하사원 하다가 해방 후에 군사영화학교 거쳐서 이제 임관한 장군입니다만 이분들이 둘이 서로 노선이 다르다고 알력이 있었고요. 최영희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정군운동의 표적이었습니다. 최경록 육참총장 같은 경우는 정군운동을 지지한 사람이었고 개혁적인 장군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최영희 이 합참의장이 미국의 고위 미국의 고위 인사를 초청해서 파머라고 군수국장인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손님으로 호스트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김포공항에서 둘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군 운동 이건 안 된다. 이거 반대한다. 중지하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군 운동에 타깃이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군본부에 있는 648기 동기생들과 다른 그 또 육군부 순위들이 반발했어요. 이거 개혁 오늘 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요. 최영록 육참총장이 그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또 냅니다. 나중에는 주한 그 당시 맥루더 주한 미 대사가 역시 파머와 최영희 합참의장을 그 지지하는 또 성명을 내고 해서 한미 양국 순회 간에 양국 군 순회 간에 그 성명전이 오가는 유례없는 일이 이 사건이 벌어지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정군 운동이 문제가 커지는구나 하극상으로 가는구나 하고 여론화했고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전에 이 정군 운동파 88 그룹이 최영희 합참 의장을 그 성명이 나온 뒤에 성명전이 나온 뒤에 이 그룹이 합참의장실에 찾아가서 미국의 그 한국 내정 간섭을 끌어들인 책임을 지하던 뒤에 지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을 사퇴해라 하고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조용히 합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일리가 없죠. 헌병 불러서 88 그룹 플러스 16명 648기생이 찾아갔는데 전부 다 영창 16명이 하극상 주위로 다 영창에 입창 됐어요. 이게 학생 사건이고요. 그때 김종필 중령이 옷을 벗고요. 역시 나중에 그 동지였던 석정선 중령도 학생 사건의 주무자로 책임지고 옷을 벗고 일단 정군운동 학생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그룹이 정군운동과 학생 사건을 일으킨 648기생 그룹이 나중에 박정희 소장을 업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 5.16 쿠데타 뭐 육군 중령 대령들 물론 후진국에서는 뭐 실병을 움직이는 연대장급이 대령이잖아요. 대대장이 중령이고 실병 지휘관들이 나와서 대개 쿠데타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 한국군에서는 실병을 움직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군내에 영향력이 있는 적어도 장군 몇 사람은 업어야 쿠데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모의가 있었고 해서 평소에 군내에 불만이 제일 많았고 쿠데타 예상 인물, 위험 인물로 꼽혔고 군내에서 계속 좌천으로 쫓겨다니고 헌 박정희 소장
그룹을 또 김종필이 조카 사위잖아요. 그 그룹에 전군파 그룹에 이렇게 추천하고 천거해서 박정희 소장을 자기들 보스로 업었지요. 박정희 소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젠가 쿠데타를 뭐 할 만한 인물로 위험 인물로 찍혀 있었고 그런 정보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에서는 그 아까 얘기한 최경록 육참총장은 군 내에서 불만이 많지만 또 그만큼 발언도 많고 개혁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 정군운동파의 보수로 알려진 박정희 소장을 일관구 사령관에 한직에 있던 사람을 그냥 일거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제1요직이지요. 거기로 발탁했어요. 그 전에 박정희 소장의 그 기질이랄까 성향을 알려준 그 또 해프닝 중에 하나로 그 인사 참모부장으로 제의를 하니까 그 몇 달 전인데 육군본부에서 제의를 하니까 그때 박정희 소장이 자기 나름의 조건을 그 제시한 게 이겁니다. 인사권을 달라. 군내의 부패 비리 문제 있는 장성들 뭐 지휘관들을 조치할 수 있는 인사권을 나한테 주면 하겠다 하고 그 욕을 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일관구 사령관으로 좌천당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 박진희 소장을 일약 작전참모부장으로 딱 발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정군운동 하학생 사건의 보스로 알려지고 해서 육군본부 작전참모장 자리에서 또 좌천 군수기지사령관 그 다음에 후방 2군 사령부 부사령관 같은 데로 계속 이렇게 좌천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뭐 2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좌천당에 갔는데도 거기서 또 2군사 참모장을 하는 사람이 이주일이라고 같은 뭐 저기 인맥 그래서 2군사 장악하고 있던 참모장이었고요. 그때 2군 사령관은 장도영 중장이었고요. 거기 또 동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있던 중 말하자면 이 정군운동파가 안 되겠다. 이제는 건의서 무슨 뭐 호소문 이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의 뜻을 펼 수 없고 뭐 혁명을 할 수 없다. 자기들 얘기에는 구국의 혁명을 할 수 없다. 뭐 정권 찬찰, 정권 장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모의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소장한테 구체적으로 5.6 쿠데타 혁명을 짜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총무 역할을 하는 게 김종필. 아까 얘기한 648기 88 그룹이 거기서 뭐 총무 작전 무슨 뭐 기획 뭐 경제 담당 다 짜가지고 구체적인 5.6 쿠데타 음모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5.16 쿠데타 1차는 실패했어요. 1차는 정보가 새 가지고 행동을 안 했고 두 번째 이제 이른바 거사를 했는데 그때 비화들이 많이 나왔지만 박정희는 막걸리를 청진동에서 막걸리를 세 사발을 마시고 지휘 현장으로 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술 뭐 좋아하고 잘 마시는 사람이지만 막걸리 석 잔 마셨으면 취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5.16 쿠데타를 지휘했다 하는 비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5.16 쿠데타 3대 목표 뭐 시간이 짧게 말씀드리면 3대 목표 전략적 목표는 1번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포섭하고 끌어들이기 2번은 국무총리 장면 집무실 국무총리 장면 집무실을 장악하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5.16 쿠데타 행동 그 목표 세 번째가 남산에 있는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 이건 정말 정치군인들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기획이지요. 왜냐하면 전국에 그 방송되는 KBS망을 통해서 5.16 그 새벽에 여러분
은인 자중하던 군부가 일어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청을 점령했고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뭐 그때 주무자들이 가서 그 새벽방송 담당하는 아나운서 권총을 들이밀고 읽어라 하고 그 혁명선언하고 혁명공학을 읽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무혈 쿠데타랄까 병력을 동원하긴 했지만 크게 물리적인 충돌 없이 쿠데타를 성공시켰다랄까 성사시킨 배경은 방송이었습니다. 그걸 전국에 다 하니까 그럼 뭐 전국에 있는 무슨 뭐 군부대 하며 뭐 정부 뭐 관료하며 아 이거 서울에서 쿠데타 군이 거사를 했구나 정권을 장악했구나 하고 일종의 길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쿠데타 그 다음에 그런 쿠데타 군에 대해서 정부는 진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혈 쿠데타 결과도 못해갖고 우리 아군끼리 충돌은 없었고 아군끼리 충돌이 없게 하라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명목상의 국가수반 대통령 윤무선 대통령의 일군 사령관 이알림 중장에게 보낸 친서였습니다. 진압군 동원할 때는 어디? 야전군이죠. 이알림 장면 정부가 임명한 야전 그때는 뭐 일군 야전군 하나였어요. 일군 상군 야전군 후방군 2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전군 사령관이 이알림 중장이야. 이알림 장군이야말로 군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해온 사람이고 또 장면영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박정희의 절친 동기생이고 서로 뭐 철학은 다르지만 근데 문제는 정부였어요. 야전군에 진압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군 통수권자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면 총리는 어디 도망가서 은신했죠. 야전군 사령부 이알림 그 사령부에서 장면 총리한테 겐지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전화 대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행방 어디 수도원에 숨어 있었다는 거고요. 장면 총리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문민으로서 그렇게 뭐 군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약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이알림 장군의 회상록이가 나와 있는데. 자기가 만나봤는데 정말 학자고 교육자고 그 문약한 선비로서 인품은 훌륭한데 결단력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을까가 좀 그 걱정스럽게 보였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5.16 쿠데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현석 국방장관 이거 뭐 정치인인데 뭐 국방 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뭐 신파 구파 협상의 산물로 국방장관이 됐는데 군 뭐 지 통솔 할 생각 안 하고요. 진압 명령 내릴 만한 그런 뭐 인물도 못 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알림은 고민이었죠. 왜? 박정희 자기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혁명 이른바 쿠데타 군에서는 저 일종의 사신이 옵니다. 사절단이 와요. 그때 그 이알림 장군을 찾아간 그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한신 장군인데요. 한신 소장. 육사 단기 육사 2기 선배 그룹이지만 그분도 뭐 굉장히 청렴 결백하고 군인의 정치 개입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했는데 가서 쿠데타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군끼리 충돌 피 흘리는 건 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뭐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윤보선 대통령의 그 청와대 비서관이 친서를 가지고 이알림 사령관을 면담합니다. 그때 그 친절 가려고 간 그 비서관이 나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김모 했는데 가서 친서 내용은 그대로예요.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군끼리의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진압 명령은커녕 장면 총리 그러니까 그때 실권자는 의원내 실권자는 총리지요.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행방이 묘연하고. 그래서 윤무선 당시 대통령은 5.16 쿠데타를
묵인 용인한 거 아니냐 하는 그 시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박정희와 이제 맞붙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 쿠데타가 초기에는 말하자면 그걸 진압하거나 쿠데타 안 된다 하고 뭐 결단을 내리라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성사됐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자기의 오랜 여러 가지로 은인이었던 장도영 당시 육참총장 중장을 잘 포섭했지요. 만나서 뭐 수차 얘기했는데 장도영은 처음에는 일종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장도영이라는 분은 일도 양단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기록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쿠데타 군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이 이루어지고 박정희 판단은 일을 벌리면 진압하지는 않겠구나 하고 판단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육참총장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관 은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업은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국가기관 최고위원회 의장 장도영 의장으로 추대했고 부의장을 자기가 맡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여러 차례의 반혁명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장도영 치고 또 이북 출신 군 인맥 뭐 박임항 무슨 김동하 또 뭐 이런 분들 뭐 협검 재판 협검 부장 같은 뭐 이런 걸 다 나중에 다 하고 그냥 축소해서 자기들만의 그 단일 일종의 집단으로 이렇게 정제해내는 것이죠. 그게 뭐 3년 이상 뭐 5년까지 가는 거죠. 1963년 민정이양 뭐 허울 좋은 민정이양이지만 다 군복 벗고 다 그냥 그대로 뭐 선거에 참여해서 다 뭐 정치인이 됐고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일종의 쿠데타 정부가 군사 정부가 안정이랄까 그리고 들어갔고 개발 독재 경제 성장 3개년 계획 나중에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이행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남았죠? 예. 2분 남았습니다. 2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은 사실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건 역사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과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장면 정부의 경제 관료들 미국에 유학가 있었고요. 그 관료들에게 물론 미국 정부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미국 정부 요청이라는 것은 냉전 체제에서 자기들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한국을 남한을 개발시키고 좀 무장시키고 해서 여기에 냉전의 전선을 맞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 해서 자꾸 권유하고 이렇게 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장면 정부의 그 유명한 경제 관료 출신 그 유능하기도 한 뭐 부흥부 장관 김영선 장관 이런 분들 또 누구 이런 분들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짜고 있었고요. 뭐 미국 쪽으로 뭐 나중에 짜서 이렇게 뭐 스크린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5.16 쿠데타가 아니었어도 경제 개발 계획은 있었으리라는 것이 뭐 실증적 증거 자료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박정희 정권은 자기들 내부의 권력 투쟁 뭐 정치 정합법 만들어 놓고 다른 기성 정당 정치들은 다 묶어 놓고 공화당 사전 창당 공화당의 사전 조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 정합법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부를 동원해서 그 정치 자금은 4대 의혹 사건. 아유, 우리가 뭐 빠친코 그 뭐 허가해주고 뭐 새나라당 자동차 아니 워커힐 호텔 허가해주고 뭐 주권 시장 조작 여기서 정치 자금 조달해가지고 공화당 창당하고 뭐 중앙정부 뭐 만들어가지고 정적들 감시하고.
뭐 그거 뭐 민주화운동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뭐 63년 민정이양 하고 나서도 한참 걸린 난 뒤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1960년대 중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른바 사회경제적 기간계층은 나이 몇? 나이 20 이상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나이 20은 넘어야 기간계층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1945년 해방될 때 태어난 사람들. 그럼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해방 후에 서구식 신교육을 받은 세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서구 미영 불독 이태리와 같이 캐나다와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던 세대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피땀 흘려서 이룩한 게 한국경제 성장입니다. 그게 뭐 박정희 독재 개발 독재 산물도 아니고요. 또 하나 한국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한 1분만 초과할게요.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박정희 개발 독재의 뭐 성과다, 공로다. 두 번째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사회의 인프라. 예를 들면 뭐 발전소, 항만, 뭐 도로 무슨 뭐 이런 것들이 근대화의 그 바탕이 됐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 하는 가설. 세 번째는 미국의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 뭐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그 바탕이다 하는 설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다 물론 제로는 아니죠. 박정희 개발 독재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끌었느냐 하는 게 문제이지 그냥 놔두어도 방해만 아니고 뭐 그랬으면 그냥 일종의 진화론적인 그 국가사회의 발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일본의 식민지 시대 기간 시설 그거는요 6.25 때 일제가 만들어 놓고 물러간 그 항만 도로 다 파괴됐죠. 발전소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발전소 잘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수풍 발전소 남북 분단 6.25 전쟁 전에 수풍 발전소의 전기 끊었습니다. 끊었어.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 6.25 때 들은 이미 그 전기 없었고요. 그런 시설 언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이 건설한 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아주 미미하게 빈곤 퇴치 정도였고요. 그것이 경제성장의 무슨 견인차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동아시아 국가 지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의 저서들을 읽었고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 유명한 동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죠. 그 책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종합적인 의견이 들어 있는데 알려진 거로는 바로 그 책이 일본 식민지를 겪은 지역 어디입니까?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지역이 근대화되었고 산업화되었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일본 식민지의 덕분이라 하고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요 그게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미시적이고 실증적이고 사회학자로서 사회역적인 관점은 한국 국민들의 투지다. 한국 국민의 남다른 투지는 어떤 거?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전에 일제 강점 36년간을 겪었고 그렇게 고생을 역경을 하면서 쌓아온 투지가 그리고 근대식 그 교육이 이것이 합해져서 피땀을 흘린 결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다 하고 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근대화하기 산업화기에는 일본 국민들 농자들은 주 50시간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에 주 60시간을 넘으면서 일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그 중동 열사지대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다른 나라 농민들 다 물러가고 다 쉬고 놀 때 한국 농민들은 놀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문에 인용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거시적인 관점으로 일본 식민지대 뭐 기관 시설, 뭐 홍콩도, 싱가포르도, 대만도 공통적으로 그렇다. 이거는 일종의 학문적 프레임 짜기였습니다. 뭐 그게 얘기하기 좋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특성은 그게 아니고요. 한국 국민들의 투지가 이게 그 바탕이 됐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 저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와 자료를 또 기자로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계속 무궁무진한 저수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오동석 교수님, 그 군사 반란과 불법 입법 기구 입법 활동 청산 방안 청산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능력하게 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예. 그 원래 포스터의 제목을 보시면 군사 쿠데타와 유사 입법 기구의 입법 활동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쿠데타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란 또는 군사 반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꾼 거고요. 또 유사 입법 기구라고 보기에는 그 불법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헌법적 또는 불법 법률적 불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하면 보통 이제 법과는 이제 무관한 법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률 또는 헌법을 이용한 불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자체가 이제 불법이었던 것인데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유신헌법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불법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럼 유신헌법 체제에 있었던 모든 법률 행위는 다 무효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다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법률이 불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러면 국가의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점들은 이제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합법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저항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테두리라고 하는 그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뒤집혔다라고 한다면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당시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죠. 다만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제외해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준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권력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제가 언급해 놓은 것처럼 세 번의 이런 공백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로서 5.16 군사 반란을 통한 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불법 입법 기구의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유신 이제 그 내란을 통한 그 비상국무회의 그리고 12.6 군 이후에 이제 12.12 군사 반란과 또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또 군사 반란을 통한 국가보호 입법 회의에 의한 기구들이 활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언급이 되게 저는 뭐랄까요? 되게 무미건조하게 되게 담담하게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국회라고 하는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또 거기에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이 유린당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해산이 되었고 정치활동을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워넣는지 그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라고 하는 또는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화가 된 이런 그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 공백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헌법적인 정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것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87년에 이른바 민주화된 헌법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한 40년이 되어가는 세월 동안에도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랄만한 일이고 저는 되게 무책임한 것이고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 좀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38쪽에 가시면 쿠데타라는 말은 어쨌든 법정용어로는 내란 또는 이제 반란인 거고요. 근데 이런 쿠데타라고 보통 얘기하고 제가 이제 내란 또는 반란이라고 하는 이제 세력들은 일종의 이제 항상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의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도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다 저는 그 범죄의 증거들을 남겨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38쪽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62년 헌법은 이제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만들었던 법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72년 비상국무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칙에 그런 규정을 뒀고요. 80년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법률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헌법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효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겠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기 있었기 때문에 불법 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의 권위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87년 헌법은 과거에 이런 세 차례 헌법을 통해서 불법을 덮으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항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화된 체제 아래에서는 이거는 국회 법률로서 충분히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을 고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충분히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후에 이어진 그런 독재 정권의 시절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군사적인 문화는 포함해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것들이 전반적으로 법률 차원은 물론이지만 일종의 문화적인 형태로 권위주의적 문화 형태로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광범위한 입법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였던 거죠. 헌법적인 정의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요. 그건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앞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고민했었던 또는 뭐 선조들이 했었던 이제 그걸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있었던 48년 이제 그 재헌헌법 또는 오늘 그 기념하는 이제 4.19 혁명에 따라서 만들어진 헌법에 보시면 부칙에서 이런 과거에 있었었던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또 부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3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헌법은 그 45년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 과정은 다 아시는 걸 것 같고요. 60년대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한 자와 더 나아가서 반민주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또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4.19 혁명에 대한 이런 어쨌든 기념일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명확히 좀 해야 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과제가 남아 있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있는데 저는 헌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개헌 논의는 사실은 정치인들의 되게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헌법 아래의 법률과 명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상의 관행들 그리고 문화적인 것까지 남아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헌법에 있는 몇 개의 조문을 바꾸는 것만으로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제도나 정책 그리고 그것들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률 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오면 오늘 아까 시설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싫어하는 공간입니다. 그 의원회관 신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실과 간담회실이 엮여져 있고요. 방방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칸막이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키워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다 전달되진 않죠. 그래서 다만 또 각각은 각각의 열정과 의지 때문에 뭔가를 입법으로 이렇게 반영시키고 싶어 하시는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시설 에서 이렇게 개별화되어서 파편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민주적인 의사가 모일 수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광장의 역할을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다양한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법체계를 바로잡아 좀씩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국민의 의사 내지는 시민사회의 열정들을 되게 파편화시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뭐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뭐 저 같은 이제 일개 연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국정이라고 하는 이제 큰 어쨌든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세세한 것부터 이렇게 뭔가를 바꿔 나가려는 이제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약간 제가 흥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이제 이 역에서 바로 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법 활동을 보시면. 정리가 이제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건수가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분석은 뭐 하려면 이게 뭐 이렇게 발제로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40쪽에 헌법의 이제 조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이나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이제 헌법에다가 이제 이거를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조항의 예만 늘어놓은 것이 이제 40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군사주의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들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그 아래에 있는 개헌법이든 군사, 당시에 이제 군사 재판에 관련된 법이든 노동자들에 관련 권력 노동 관련법이든 공무원법이든 또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치 관련법 이런 것들에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여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법률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각종 이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에 또 다 이렇게 그 배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해 나갔던 것이겠고요. 그게 이제 유신 이제 독재 체제로 들어서게 되면 더 어쨌든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법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어쨌든 뭐 국기에 대한 것에 대한 강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교육의 이름으로 이제 받았던 이제 세대인 거죠. 그게 어쨌든 어떻게든 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예, 비상국무회의도 이제 마찬가지의 내용들이었고, 예, 보시면 국회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이제 1972년법 중에 여러 가지 긴급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좀 사실은 이제 제외를 한 거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단체 행동권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헌법에까지도 이렇게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입법 기구에서 다뤄졌었던 법률 이거를 바로잡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것이 더 확산되어서 헌법적인 차원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입법적인 논의를 막았던 부분들 또 그 아래에 국가 기관들이나 특히 권력 기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세밀한 분석이 사실은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바탕 위에서 민주화된 이후에도 입법의 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법률이 그 이후에 민주화된 국회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저는 여전히 법률적 불법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률, 정의에 반하는, 인권에 반하는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다수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이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고 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현재의 민주화 이후에 성립된 대민주주의의 현실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12 이제 군사 반란 이후에 이제 국가보위 입법회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43쪽의 그 설치령을 보시면 장관들은 물론이지만 이제 군인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법률을 만들어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도 44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5쪽에도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재개정되었던 법률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80년 헌법도 이제 맨 마지막에 언론인들에 대한 해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헌법의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뭐 헌법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또 담아놓는 이런 이제 행위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사실 이제 몇 개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법제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이전에 이게 그 이제 5.16 군사 반란 전 이제 상황이면 이제 4.19 민주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되고 그것이 국가기관 최고회의에 의해서 얼마나 계약이 되었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더 계약되거나 어떻게 더 확산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국가보위입법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진 않지만 이게 일정하게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고시기만을 딱 드러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이 가능하려면 그런 전반적인 한국 사회 현대사에 대한 이제 분석과 아울러서 거기에서 이제 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과정에서 불법 입법 기구가 그래서 군사 반란이나 내란의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이제 국회인 거죠. 그래서 국회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의견들을 듣고 또 피해자 내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법, 국회 이제 헌법에 보면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아니고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과에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나름대로 의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죠? 예, 거기에서의 어쨌든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국도 뭐 제가 이제 그냥 언론 통해서 들은 것만 영국도 이라크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어쨌든 의도에 의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먼저 정치활동정합법인데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당법이라든지 정치활동정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되기로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5.16 군사 반란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그 이제 부정선거가 가능했었던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3.15 부정선거의 이제 전제가 되면서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세월이 엄청 흐른 거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대 상황하고 50년대 상황하고 지금 2020년대에 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로 인해서 정부의 자유가 이렇게 향유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예외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규제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예외적으로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 현재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법 자체의 법률 조항이 언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과 그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 내지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고 이런 이제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집회와 시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48년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집시법이 없다가 60년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아주 그 조문 숫자가 적은 법률로 출발을 했던 것이 이제 이 5.16 군사 반란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그 집시법이 이제 그 조문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집회 시위를 이제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불법 입법 기구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87년 헌법 이후에 민주화된 체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수적인 정부 말고도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었던 정부 아래에서도 집시법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거고요. 하는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 입법 기구에 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인권이나 민주주의 측면에 미쳤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내고 그걸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이 이제 61년 7월 3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나중에 80년에 국가보호 입법회의를 통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합쳐지면서 이제 반공법에서 만들어졌던 찬양고무죄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쨌든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의 현실인 거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연원은 일제 아래에서의 치안유지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좀 저는 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 단어가 이제 이 법제가 세뇌라고 하는 말하고 되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명박 정부 아래 때 문체부 장관이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한혜종 관련한 이제 그 학부모에게 이제 세뇌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뇌를 당한 거죠. 뭔가 불순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밀양 송전탑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전의 부사장이 또 세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는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뇌를 당한 거고 그 세뇌를 한 사람들은 불순한 세력들인 거고 그건 결국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파급 효과인 거죠. 이것들을 폐지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일제시대에 결국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때도 없었던 찬양고무죄는 이런 군사 반란에 의해서 또 새로이 들어간 것인 거죠. 예, 집시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도 중앙정보부가 61년 6월 10일 날 만들어진 거겠고요. 그리고 과거 정권 아래에서 국가정보원이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벌였고 또 문화예술계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예술가들의 명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블랙리스트는 그냥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는 것도 뭐 문제성이 있다라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명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행정기관들이 이제 한국사 국정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국가 전체가 범죄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 대한 부분도 그냥 문체부 아래 행정규칙에 의해서 과거사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청산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의 경우에도 뭐 그 이후에 이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제대로 개혁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제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개정이 있긴 합니다만 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게 축소가 되질 않고 다른 업무들을 더 이제 확보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총량 그리고 인적인 거나 예산적인 것들은 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국회에서의 다수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결국은 그 연원을 찾아가게 되면 그 5.16 군사 반란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예, 그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노동 관련법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죠.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는 교사들에 대해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고요. 또 뭐 비정규직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은 여전히 뭐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유로 해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강요당했던 그런 것들이 이른바 경제성장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익과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불법 기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62년이나 72년이나 79년, 80년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한다면 현재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봐야 되는 것에 대한 과제가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52쪽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기정의에 관련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닌 거고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52쪽 아래에 있는 것은 정말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좀 최소한인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단절된 역사를 이제 국회가 스스로 바로 세워야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법률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피폐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입법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이 과거에 단절되었고 유린당했던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독재 전후에 있었던 불법적인 법률 그리고 오늘날까지 뭐 국회 입법의 개선에 의해서 내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에 나서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국회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의 역량의 바탕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는 작은 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얘기들을 풀어내고 또 그것들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가하고 함께 고민하는 제 광장이 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과거를 이제 바로잡는 일들이 있은 다음에는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국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어쨌든 출발점을 계기로 해서 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서구의 근대 이후에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입법권의 거의 독점에 가까운 권한을 인정했던 것의 역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국회가 뭐 하는 조직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정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지방의회 또는 지역 정당에 대한 허용을 통해서 뭔가 진보적인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쨌든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정당 내지는 정치 세력들이 지역 단위에서도 뭔가를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조직 또는 어떤 정당들이 또는 어떤 정치 입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정치 관계법들에 대한 과거에 잘못된 불법 입구에서도 벗어나서 또 국회가 입법권을 단지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여 있는 물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치 활동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을 좀 열어 나가 길을 예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예 그렇게 간단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교수님 발표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건너뛰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1, 2, 3 마지막에 이거를 사실 좀 설명을 주셔야지 이게 조금 좀 그 1분 내로 조금 아, 1, 2, 3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 근데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거의 불법 입법 기구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그 시간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로 회귀해서 거기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러니까 그 불법 입구의 입법 기구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려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상당히 광범위한 이런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점에 첫 발을 디딘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남의 얘기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 헌법적 정의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그 국회 결의안 형식으로라도 잘못에 대한 인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국민에게 입법부로서 또 국민대표기관에서 52쪽입니다. 52쪽에 밑에서 반가로 1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결의안을 만들어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법률을 거치려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입법 기구의 입법 활동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국회의장 아래에 관련된 조사위원회를 좀 꾸려서 뭐 이걸 아까 여러 가지 법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들인 거죠. 정치적인 거,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 노동자들의 권리나 권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몇 개의 있던 영역들을 좀 뽑아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 전에 이제 입법은 어땠고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겠고요. 그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뭐 입법조사처 이제 기관이 있으니까 이쪽 조사관들도 참여를 하고 학계 전문가 그리고 유세진 독대 시기에 인권침해 이제 피해자들 또는 당사자들 또 그 외에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뭐 그 이 단순히 이제 몇 명의 위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원들이 또 의견을 또 수렴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법률 먼저 선정을 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징적으로라도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일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국회의장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회 규칙이 사실은 이제 국회 자체 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자율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못지않은 그런 그 역할을 또 국회 규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 규칙 정도는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폐청산이나 과거청산에서 있었던 행정부 조직 내에서의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국회 규칙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게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확산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회가 또 그 밖에 다른 일도 좀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과거청산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자 개인들에게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되게 그죠. 그 이전의 고난의 길을 또 다시 민주화 체제 아래서 겪게 했었던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구했었던 입법적인 해결들을 도모하는 것들도 이 과정에서 생겨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게 왜 안 됐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도 사실은 권력자의 지위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만 존재했었지 그리고 그것이 형성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행정부 중심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고 국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어떤 정당화하는 이른바 우리가 통법부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에 필요한 또는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체계를 이렇게 갖춰나간다라고 하는 훈련 내지 연습이 경험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또 협치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해내고 그런 것들이 좀 성과를 내므로써 또 국회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작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조금 그 토론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정 교수님 토론 10분 플러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신청산 민주연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김재홍 뭐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과거에 그 동아일보 기자 시절 쓰신 뭐 군이라든지 박정희 유산이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뭐 이번 글을 보면서도 상당히 재밌다. 뭐 소설 읽듯이 쫙쫙 나가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신청산인데 일단은 김재홍 선생님의 발표는 5.16 군사쿠데타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또 약간 덧붙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해서는 특히 뭐 군사 반란의 원인, 주도 세력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셨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또 군을 워낙 다루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준도 안 되고요. 뭐 워낙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해서 사실 뭐 경제발전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에 비해서 과거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컸죠. 그리고 특히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군이 했던 역할, 특히 군 내에서 했던 역할은 엄청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아까 장면 얘기하셨는데 장면 총리가 도망가긴 했는데 그냥 수녀원에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에 계속 미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창피한 얘긴데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판단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는 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국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사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미군의 지도부에게 잘 보일까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기의 승진과 모든 측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5.16 군사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얘기도 조금 아까 하셨는데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이 있죠. 뭐 올 것이 왔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얘기도 했고 자기에게 권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하님 장군의 어떤 반란군 진압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미국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린 대리대사하고 맥그루더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성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내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5.16 군사쿠데타를 승인해 준 거예요. 그거는 뭐 박정희 정권이 이뻐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뭐 윤무선 대통령도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뭐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서 한국군끼리 붙어갖고 싸우게 되면은 이건 또 문제가 다르게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이해 못할 측면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알아서 그랬는지 선수를 친 거죠. 그리고 사실 장면 정부도 알았잖아요. 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계속 장도영에게 진상을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장도영은 예 한마디로 카멜레온이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장면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토론문에 뭐 이것저것 적어놨는데 그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김재홍 선생님은 해방 후에 서구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장년 세대가 산업과 수출 전쟁에서 선봉적으로 피땀을 흘린 결과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섭섭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저도 이 견해에 상당히 동감을 해요. 근데 약간 이제 학술적 입장에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00%를 동의하기는 힘든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필자가 얘기했는데 그 경제 발전에서 일본 식민지 경험, 미국 경제 원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자 또 더 나아가서는 친일파 그 다음에 뭐 미국 얘기하면 친미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거시적인 측면도 있고 미시적인 측면도 있고 구조의 측면도 있고 행위자를 보는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봐야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단순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발전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 걸리는 게 우리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일본의 식민 유산이 어떤 한국 경제발전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죠. 근데 유산이 있었고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영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도로항만 아까 6.25 전쟁 시기에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안 무너진 것도 많고 부산이나 뭐 이 대구 이하에서는 사실 거의 그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또는 근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요. 식민지 시기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도 책에 보면은 뭐 행정 식민주의라든지 개발 식민주의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민 개발하긴 했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필요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예, 너무 부담으로 느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들이 남긴 식민 유산이라는 게 해방 후에 한국에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같은 사람은 사실 뭐 그 시대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정말 일본 천황에 충량한 신민이 되기 위해서 만주군관학교로 갔고요. 뭐 일본 육사도 나왔고 정말 혈서까지 썼는데 하여튼 철저한 일본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뭐 좀 기회가 돼서 해방 후에 미국식 교육도 조금 받은 분들도 있어요. 박정희도 심지어는 3개월 미국에 예, 훈련 가서 갔다 와갖고 배운 거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식민 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이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했고 그래서 여기 한국 군사 군인주의의 그 뿌리가 박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의 유신을 따라왔고요. 36년에 일본 청년 장교들이 2.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의 멘탈리티가 어떤지 뭐 잘 나와 있고요. 여기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뭐 국민교육헌장, 뭐 천황에 대한 요배,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국민총환이, 총력안보니 뭐 이런 거 다 사실 일본 식민지 시기에 쓰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식민 유산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발전에서 미국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냉전 체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의 구조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뭐 분단을 시킨 것도 미국이고 대한민국을 따로 만들게 한 것도 미국이고 한국 전쟁에서 예. 공산당을 물리치도록 한 것도 예, 미국이에요. 한국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냉전 체제 하에서 자기 나와바리를 넓히기 위해서 사실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50년대에 맨 처음에는 원조를 줬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미국이 제2차 세계전 이후 유럽의 부흥을 다 책임을 지고 전 세계에 뭐 다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돈을 쓰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결국에는 사실 아이젠하워 행정부였는데 그 원조가 아니라 셀프 헬프 자조하도록 해라.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을
예, 한국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부흥부 3개년 계획안이라는 거를 만들게 했고요. 아까 예, 발표적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한국의 관료, 경제 관료가 미국에 가가지고 예,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 쿠데타가 딱 일어나니까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계속 근무해라. 뭐 이래서 계속 근무하면서 만들어 온 거죠. 물론 그걸 그대로 예,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박정희 같은 경우는 약간 예, 기간 산업을 국내수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내포적 공업화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거였고요.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 64년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도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중심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음에 만든 제품의 질이 지금처럼 좋았겠어요? 당연히 나빴죠. 근데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제1세계부터 제4세계까지 다양한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에 싸고 그렇게 품질이 높지 않은 제품도 예, 갈 수가 있었어요. 팔릴 수가 있었고 그 시장을 제공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무관세로 받아주는 최혜국 대우라는 걸 해준 것도 사실 한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우에 있는 건 냉전이죠. 뭐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나 월남전 파병을 통해서 많은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 조상 팔아갖고 지금 또 젊은 남성들의 피를 팔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다. 박정희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 김재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강한 의지라는 게 사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경제 발전을 가능케 했고요. 뭐 광부, 간호사 뭐 다 아시잖아요. 1970년대에 중동에 가서 피땀을 흘렸고 월남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제발전계획, 박정희 아니었어도 경제발전계획 하는 거죠. 미국은 50년대부터 계속 이승만 정권에게 푸시했던 거고 민주당 정권에게도 시키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실은 경제발전계획은 갔을 거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일본과 너무 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중국에 의존한다고 경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미일 종속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런 표현 사용하지도 않는데 예. 근데 박정희가 특히 일본이랑 친했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리적인 조건 뭐 여러 가지 중국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는 사실 그쪽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 이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도 조금 말씀하셔야죠. 네? 발표 뒷부분 마지막 부분. 네? 마지막 부분 군사 발언 이 부분도. 한 말씀 하시고 아니 근데 사실 예, 오동석 교수님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법학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아 너무 좋았다 아 이런 걸 정말 무심코 지나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불법 입법 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예, 가르치면서도 별로 학생들한테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꼭 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산되고 있지 못하고 오동숙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국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거를 앞으로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률을 정치학자가 잘 가르쳐 주셔야지 악법 출연도 안 하고 그런 세력들이 등장 안 할 거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예, 기다리셨습니다. 예, 뭐 충분히 하십시오. 예예예. 예, 예. 저는 뭐 김재원 교수님하고 오동석 교수님 발제 내용이 대체로 다 동의하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조금 의견으로 몇 가지 좀 붙이려고 합니다. 일단 김재원 교수님 발제문에서 저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한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5.16이 분명하면 헌정 파괴고 불법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그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여전히 이쪽에 진짜 세뇌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이 불법 어떤 불법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 불법적인 쿠데타 이후에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청산하자고 하는 할 때 항상 이제 걸리는 부분이 불법적인 쿠데타가 맞고 불법적인 기구는 맞는데 어쨌든 경제성장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생각들이 여전히 저는 좀 가장 큰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종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원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이제 과연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게 맞느냐 그리고 표현하실 때는 이제 일종의 국민 투지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해방 후 서구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장년 세대가 피땀 흘린 결과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박정희 정권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제가 읽었던 자료 중에 그 한국의 농지개혁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후에 서구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해방 이후에 어쨌든 유상물수, 유상물 분배 방식으로 진행됐던 농지개혁이 있다라는 건 최근에 제가 인용한 자료가 한국의 농지개혁이라는 책자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외국어 대학교가 만든 아주 특이한 자료인데 근데 그동안 뭐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좌우 양쪽에서부터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런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루어졌던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사실은 농지개혁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인용한 자료처럼 어쨌든 농지개혁 이후에 소작농이 감소했고 거의 3.2% 1951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던 소작농이 감소를 했고 소작농이 감소하면서 어쨌든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그것이 교육열로 나타났다는 거죠. 1950년대의 교육열로. 그래서 1950년대에 이제 초등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중등학교 숫자, 대학생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했고 사실 이렇게 교육열이 가능했던 건 농지개혁이 있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교육을 가능하게 했고 그 교육이 1960년대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1960년대 경제성장의 주축이 됐던 세대다. 그렇게 본다면 정작 높이 평가받아야 될 건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농지개혁이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유상물수 유상분배 방식으로라도 진행이 됐던 한국의 농지개혁이 결국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그 세력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재평가 같은 게 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경제 성장 그래도 잘못했지만 경제 성장은 하지 않았냐 이 논리가 그 경제 성장이 사실은 농지 개혁에서 시작이 돼서 교육열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주축으로 등장한 거다 이렇게 좀 저희 나름대로 한번 논리를 좀 구성을 하고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최근에 어쨌든 농지개혁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동석 교수님 발제 내용도 당연히 제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이제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입법 기구가 있었습니다. 1956 이후에 있었고 유신 이후에 있었고 그다음에 517 이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입법 기구 말고도 저는 유신 정권 시절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았던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입법들도 사실은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국회 자체가
3분의 1이 사실상 지명직 같은 국회의원들이, 유정의 의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불법 입법 기구의 연장성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입법 기구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라든지 정치개혁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이 불법 입법 기구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동석 교수님도 노동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강의법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동석 교수님이 언급하신 사례 말고도 제가 직접 활동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5.16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지 이런 식으로 이걸 뿌리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6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농촌 관련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본이라고 해서 농촌 농업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한국의 농촌 농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문제가 뭐냐. 지방자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61년 4.19 직후까지는 시, 읍면 자치를 했거든요. 기초지방자치가. 읍면 단위 자치를 했습니다. 읍장, 면장 뽑고 읍의회, 면의회 있었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의 보편적인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농촌은 읍면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뭐 굉장히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소개되는데 가보면 우리나라 읍면 수준이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사실은 1961년 이전에 읍면 단위 자치를 농촌에서 하고 있었던 게 그게 맞는 건데 근데 1961년에 5.16 일어난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초기에 통과시켰던 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이 법이 읍면을 없애는 법이에요. 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고 그걸 군으로 다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였으니까 읍이나 면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치단체 재산을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 읍이나 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군재산으로 다 기속을 시킵니다. 강제로 일종의 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전까지는 동장 이장이 선출직으로 돼 있었어요. 지방자치법에 동장 이장이 선출직으로. 근데 그것도 임명직으로 바꿉니다. 이게 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법 이때 이렇게 된 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읍면은 군청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고 기초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농촌이 어려워진 이유가 면 단위가 자치권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농촌은 다 면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농협도 지금 많이 통합이 됐지만 원래 농협은 다 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 단위에서 자치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지역이 침체되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면에 삽니다만 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군청만 쳐다보고 군수만 쳐다봐야 되는데 군청이나 군수라는 게 일종의 중앙집권의 잔재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잔재인 거죠. 원래 군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고 일본에도 군이라는 게 있지만 일본의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구역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잘못됐는데 이 당시에만 그리고 이장 아직도 농촌 지역의 이장은 임명직입니다. 이장을 마을 총회에서 뽑아도 읍장 면장이 임명을 해줘야지 이장이 됩니다. 가끔 이장 임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이장 임명제 이장이 그 전에 선출직이었는데 임기 2년짜리 선출직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걸 임명직으로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임명직이에요. 이장이 농촌 지역 마을 이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바로 한 게 바로 한국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풀뿌리 기초 지방자치부터 자기를 장악해야 되니까 업장 면장 이 선출직들 놔두면 안 되니까 이장 선출직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임명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업장 면장 동장 이장이 다 임명직이어야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죠. 밑바닥까지. 그때 그렇게 만든 거가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사실은 지방자치 부활하면서 엉터리로 부활시킨 거죠. 정작 이렇게 지방자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읍면과 마을 이장 여기를 그냥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하던 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민주화를 한다고 했으니 결국에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 사회를 보면 굉장히 관 중심이고 아직도 중앙 집권 중심이고 지방자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오동석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불법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입법들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방자치 제도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정당법인데 이 한국의 정당법을 보면 외국에는 없는 이상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지를 찾아보면 다 1960,
61년 5.16 이후 국가 뭐 재건 최고회의가 나오고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나옵니다. 저도 정당법을 보다가 도대체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어이가 없어서 찾아보면 다 그때 만든 거예요. 가령 이제 이중당제 금지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중당제 금지조항을 보면 정당 두 군데를 가입 못하고 두 군데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당 제도를 연구하거나 정당법을 공부한 사람들 도대체 이 조항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왜 만든 것이며 근데 결국에는 이게 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정당법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이 이상한 조항을 집어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국민의 정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시민단체는 두 군데, 세 군데, 열 군데도 가입할 수 있는데 왜 정당은 정당 한 군데만 가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당 간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외국 같으면 다 선거할 때 정당 간 연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합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잘못된 법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1962년 국가재건 최고위에 만든 거고 또 1980년에 국가보위법에서 만든 정당법 조항 중에 하나가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 이것도 가끔 시민들이 지방선거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지역정당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때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뭐 정치조직 하나 만들어서 후보 내려고 할 때 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사명칭 금지. 정당이 아니면 정당과 유사명칭을 쓰지 못한다. 실제로 2006년에 충북 옥천에서 옥천 주민들이 풀뿌리 옥천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의원 후보 두 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풀뿌리 옥천당이라고 당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게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참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라는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국 판사가 선고 유예로 끝내긴 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때 기소된 분이 옥천신문 대표하던 그 오한흥 선생인데 오한흥 선생이 법정에 나가서 그럼 식당도 처벌해라. 경로당도 처벌해라. 그렇게 변론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나시지 말아요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당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국 정당하고 지역 이런 지역 풀뿌리 옥천당을 구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적 수준이 안 되는 나라입니까? 다 알죠. 아 이건 옥천당 이거는 아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뭔가 정치를 해보자는 거구나. 저기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고 여기는 그냥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정당 다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름 당이란 이름만 쓰면 다 그냥 1년 이하의 징역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인데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찾아보면 다 국가재건 최고의 아니면 국가보위법에 여기에서 다 만든 법들입니다. 예전 지금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났지만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2% 못 받으면 정당 해산되는 조항 그것도 국가보위법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정말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이게 여전히 이 불법 입법 기구들이 만든 악법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화 이후에도 사실 오동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민주화 이후에 전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고치고 없앨 건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걸 못했다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봐도 안타깝고 그래서 오동석 교수님 제안하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국회에서라도 법으로 만들겠다면 국회 규칙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제 생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그 세 차례에 걸친 불법 입법 기구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말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유신 때 유정에 있을 시절에 만들어진 입법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송전 시골에 가면 송전탑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데요. 송전탑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인데 그것도 유신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주 악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뭐 농지법이든 하천법이든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사실은 인허가를 받아서 송전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원개발 실시계획이라고 산자부 장관 승인 하나만 받으면 모든 게 다 의제라고 해서 다 간주됩니다. 다 통과된 걸로. 그러니까 이 송전선 건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어요. 산자부나 한전 입장에서는 이 전원개발 실시계획만 되면은 다른 모든 뭐 무슨 뭐 산지 관련된 법이든 초지 관련된 법이든 농지 관련된 법이든 다 그냥 다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주민들의 의견 듣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산자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됐는데. 근데 그 법도 알고 보면 유신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1979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송전선 반대하는 밀양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이 전원개발촉진법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이 유신 시기에 이루어지는 입법들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인지 이걸 따지다 보면 오히려 또 해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돼서 이게 2024년 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2024년이 끝나니까 그 전에 이게 좀 실제로 좀 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그 하병현 선생님 좋은 밀도 현실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지기업 문제 같은 경우는 한편 노동력을 키워내는 요인도 되지만 또 농업자본에서 산업자본을 키워내는 유상 그 저기 몰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자본으로 전화가 가능했고,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 경우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토착 장원이나 농업자본에 묶여 있는 이 신분제도 그렇고 사람 평생 안 된 것이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는 뭐 또 다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그 제가 5시까지 시간을 예약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해놓으니까 오늘 왜냐하면 오늘 이게 다양한 저희가 생각하는 입법 방안은 연구를 통한 입법 방안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법이 적용돼서 어떤 문제나 모순을 안고 있는 현실이 있는가라는 것부터 다시 추적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노동 문제도 정당 문제, 지방자치, 사회관계 이런 쪽에 문제지기를 지금 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실제로 좋은 입법 개폐 작업들이 가능하다. 오늘 하 변호사님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수많은 운동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위로부터 문제를 보면 또 쉽게 보이는 그 고리도 있거든요. 이걸 서로 연기를 못한 게 우리의 그동안에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고리들을 각 영역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유롭게 우리 우선 방청석에서도 좀 토론을 좀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좀 우리 종합적인 토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예 자유롭게 마이크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무슨 마이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무슨 마이크를 좀 쓸 수 있도록 아마 될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 예. 이거 다 녹화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우리가 나중에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예. 예,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예. 네, 평화어머니회 대표 고은광순이라고 합니다. 발표 다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우선 저는 김재영 교수님한테는 그 박정희가 일찍부터 그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박정희는 NPD라고 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야말로 병적으로 50년대부터 죽기까지 계속 작동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재호 교수님께서 미국이 쿠데타를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앨런 덜레스라고 하는 CIA 국장이 BBC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네 CIA에서 공들여서 가장 성공한 해외 공작은 5.16이었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외교 문서에서 5.16 직전 34일간의 기록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재병 교수님의 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일찍이 FBI 국장이 와서 면담을 했고 선거 얼마 전에도 CIA에서 와가지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해 있고 특히 그게 분단 유지와 통일 방해 이런 것이 미국의 기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학계에서 미국은 5.16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지지했을 뿐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동석 교수님의 발표는 항상 언제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석 교수님이 국회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법학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법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법학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이 문제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되고 민주당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들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우리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답답하고 이것이 강력하게 국회에 전달되기를 오동석 교수님의 주장이나 여기 오늘 오신 교수님, 하승수 교수님이랑 전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7조부터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그거 뭐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하니 대한민국 그 민주당은 죽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런 이제 작업을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 우리 윤창관이었는데 법률대책위원장 우리 송 변호사님 또 오늘 이 토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느낌들이 꼭 좀 들어야겠습니다. 당연히 예예 예. 뭐 다른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다섯 시까지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종합 토론 정리를 발표 토론자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예. 하여튼 뭐 저는 그 군부가 사실 그 2차 대전이나 또는 식민지의 그 민족 해방 투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그 혁명화된 무력이었고 아니면 뭐 또는 그 반대의 어떤 식민 세력에 부역했던 그런 무력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화는 필연적인 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군부가 집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저 역사적으로 비판할 때 저는 박정희가 사실 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부패했고 또 무능했고 그래서 70년대 말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말아먹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70년대 말에 부마 사태나 이런 것들이 폭동과 같은 형태로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그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의 파탄에 그런 그걸 웅변적으로 사실 증명해주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중화공업화도 70년대 말에 뭐 월남에서 그런 피흘린 대가로 또는 뭐 그런 중동에서 땀 흘린 대가로 많은 그런 외화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공업이 또 차관을 그렇게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그 부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유신의 몰락을 가져왔던 하나의 배경이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모든 나라에서 다 군부가 다 개발 독재를 지향했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터키든 뭐 태국이든 이런 나라가 다 개발 독재를 지향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면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우리가 유신청산에서 부각되어야 될 문제는 특히 정치관계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정치관계법 중에서는 뭐 지방자치법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정당법과 정치사금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의 그 기본형이 사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유신 유신 시대나 또는 전두환 시대에 그런 불법 입법 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틀이 형성이 됐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정당법의 문제, 공직선거법의 문제, 정치자금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대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런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지역구의 영주처럼 자기 지역구의 예산 챙기기에 또 자기 지역구의 표관리에 모든 열정을 갖다가 다 거기에 쏟아붓는 바람에 사실 입법 활동이든 또는 국민의 어떤 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역구에 돈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역의 건설업자들한테 돈 풀어서 어떻게 정치자금을 다시 회수하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진고 같은 그런 정당법, 정치관계법 하에서는 우리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 점 참 우리가 너무 괴롭게 뼈아프게 생각하는 점이고 그 부분에 사실은 좀 유진 청산에서 총력을 기울여 초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당연히 제가 보기엔 하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당법과 정치관계 지방자치법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수법들이 예, 좋습니다. 예, 아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누구신지 밝히시고 예. 예, 현재 김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이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의 최근세사에서 가장 큰 왜곡은 일제강점이고 그 다음에 분단과 전쟁이고 또 그 이후에 이거를 그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고치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또 막은 게 유신군부독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그 지방자치를 파괴한 것이 그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중단시킨 것이 또 유신독재거든요. 지방자치가 52년, 54년, 60년 이렇게 세 번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그 상당히 그 들여다보면 선거할 때마다 굉장히 발전했고 특히 60년은 이제 4.19 이후니까 굉장히 결정적으로 그 지방자치의 그 폭을 넓혀갔습니다. 아까 그 업장, 뭐 동장, 이장이 다 뽑는 그게 이제 60년 선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이제 일거에 중단시킨 게 그 유신 군부독 5.16 군부독재 정권인데 유신 때는 아예 통일 때까지 예. 포기한다. 지방자치 포기한다. 그것은 저 박정희가 5.16 하고 난 뒤에. 예. 지방자치는 통일 때까지 유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16 때부터 지방자치가 1991년까지 30년간 중단된 겁니다. 그래 아까 그 국회에서 불법 입법 기구 및 유신 독재하에서 입법 활동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국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단되고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이 5.16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을 또 다 조사해서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 규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방의회가 또 이걸 해내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도 각 그 의회별로 이런 조사, 이런 그
불법 입법 기구 및 유신 독재하에서의 뭐 그 지방자치 파괴 행위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만들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이게 상층의 그 지식인들의 저 지식적 판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작동돼서 어떤 폐해와 정체를 일으키고 무엇을 일으키는지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단위나 분야에서 움직일 있어야 이게 생생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려를 하범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강희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연결된 집점이 생기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정치의 정당법, 정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지금 기존에 이제 이게 독과점 정당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진보의 소수 정당들 또 지방 정당들 지역 정당들이 생긴다면 아마 또 다른 판들이 짜여질 테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의견 주시죠. 예, 뒤에 말씀. 예, 본인 누구신지 말씀 주시고. 예, 오늘 이신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제가 아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이신족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후퇴시키는데 과연 이신족제 때 그 돌아가신 학생 운동권 그 투사들 또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그 민주화 백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백서를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대별로 잘 정리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저 앞으로 유신 독재의 발전은 앞으로는 지금 문 대통령 때도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35년간 된 이 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로 발전하는데 구닥들이 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0.7% 대통령 가지고 이게 국민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헌을 새로운 개헌을 해서 국민통합 결선 투표제 개헌이랄지 그러면 뭐 내각제 뭐 중대선거제 그다음 평화통일에 대비해서 이런 개헌을 다음 정부에서는 꼭 해서 국민통합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후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민주화 운동이랄지 뭐 모든 게 그 집약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은 다 아시다시피 세계 4대 혁명이라고 지금 유인학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다면 이 위대한 혁명을 5.16으로 망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대 상황이 아마 그 우리가 볼 때는 또 뭐 무능이다 또 뭐 무질서다 이런 게 있어서 5.16이 일어났는데 그런 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5.16 일어나서 그걸 우리 백성들의 아니 국민들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 걸 아까 무시했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전 저 정권에서도 경제 개발을 하려고 전부 미국에서 플랜을 짜놓고 있는데 그 뒤집어 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역사는 그 후진국에서는 이제 이게 부터때가 일어났지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을 겁니다만은 이걸 방지하기에서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평화 통일 문제 앞으로 있을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있더라도 제가 저 핵무기 비핵화 문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많더라도 미국을 수교하면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교, 북미 수교와 비핵화와 쌍방으로 같이 가면 이게 묻혀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맺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의 그 속적은 마음을 해서 그 북미 수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미 수교를 하면 북한을 인정하면 핵무기가 많이 있어도 필요 없을 거고, 예? 그러다 보면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북한은 핵무기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남북이 살려면 앞으로는 핵무기를 없애든지 우리도 만들든지 그러면 북미 수교를 해서 나가든지 이게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국민 투표로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한도 핵무기를 만들자 이런 한다면
아, 제가 볼 때 한 70% 이상 이렇게 저 찬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북미 수교와 비핵화로 가서 우리나라 남북한이 잘 살고 여건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개헌을 좋은 개헌을 해야 된다. 다음 정부에서 예. 이걸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예. 모든 지식인들은 주장해야 한다고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누구신지 혹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 저는 우리 김정은 옛날 국회의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민주화운동도 한 35년 제 나름대로고 박민수입니다. 예, 예, 그 박민수라고 예. 한 번 한두 번 뭐 이름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예. 촛불 집회 때 그 책에도 우리 정명훈 우리 회장님 오셨는 거 보니 그 같이 예. 하고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예, 네, 선배님. 예. 자, 뒤에 또 말씀 주시죠. 예. 본인 소개와 더불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서울시민 강진욱이라고 합니다. 예. 연합뉴스 다니고 있고요. 예. 아,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유신청산 민주연대라는 게 생긴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휴가 내고 와서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뭐 사람이나 단체나 뭐 국가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할 때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민주연대 이제 규약 안에 보니까 목적이 있긴 있습니다. 유신 독재 시기 이제 71년 87년까지 무슨 뭐 법령을 제정한다든가 어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불명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저 고은광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국의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제 그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방조가 됐든 조작이 됐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5.16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4.19에 의해서 이승만을 몰아내는 과정부터가 미국의 아주 치밀한 작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승만이 경무대를 나가는 날 아침에 이기붕 일가 네 사람이 경무대 한 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부터가 뭐 여러 가지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또 이제 그 역사상 처음으로 대모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그 아주 그 세밀한 어떤 조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승만의 하야 작업부터가 이제 미국의 작업이었다고 보는 것인데 따라서 4.19가 5.16 때문에 망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19를 망친 것은 4.26 미국의 반영령부터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무슨 허정 내각이 들어선다든가 하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미국의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하에서 이제 이루어진 작업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연대의 어떤 목적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의 그런 치밀한 작업들이 아까 이제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무슨 그 지방자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지법 같은 것도 어떤 게 미국의 그런 공작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 땅의 분단 체제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들 입장에서요. 그런 목적하에서 이제 4.19도 그렇게 반영명으로 망가뜨린 것이고 그 다음에 5.16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면 유신청산 민주연대의 목적은 그 박정희 분단 체제를 낳은 박정희 5.16 쿠데타를 유발한 분단 체제 청산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여러분들 하시는 중에 이제 87년에 이제 유신 독재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87년에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신 체제가 무너졌어도 분단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 박정희 시대 무슨 입법 청산 요거에만 좀 의미를 둔다면 조금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목적이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그 고민을 해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 유신 군사 독재가 뭐 5.16 쿠데타 이후로 일관되게 반공 친미 이 국가를 지향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분단을 고착화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건 분명하고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어떻게 그걸 이제 우리의 과제화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내적 고민이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화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건 같이 우리 개방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실 분들. 예, 자유롭게. 예. 예, 없으시면 우리 이제 우리 발표와 토론자 분들의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김정 대표님, 우선 아까 토론 의견과 예. 또 플로어에서 주신 의견들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고 뭐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답변 드리거나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을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뭐 정식 우리 토론자이신 전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의 다차원적인 그 연구 분석 접근이 필요하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이 그 토론하는 중에 한국 경제 성장의 일제 유산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부정적 유산이었다. 누굴 위한 일제 유산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뭐 여러 차례 뭐 토론회에서 자 일제 식민지 36년간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근데 그 기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자기들 수탈하기 위해서 뭐 많은 그 인프라를 건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유하건대 도둑놈이나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뭐 금고털이 뭐 털이 하려고 뭐 어떤 시설 장비를 써서 털어먹고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 장비가 그 집의 경제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비유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뭐 소셜 인프라라는 게 말하자면 1930년대 40년대 거였다면 그것은 그 후에 많은 뭐 사회경제적 변화와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저는 다차원적인 또는 외부 환경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 평가해야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 국제 교역 환경도 중요하지요. 미국이 우리한테 시장 역할을 했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만 특혜를 줬느냐? 중국, 뭐 심지어 종교 다른 말레이시아, 거기는 뭐 자기들 그 독립성을 매우 뭐 마티르 그런 자존심도 강한 나라죠. 1990년대 중반에 뭐 제가 유일한 해외 생활 하버드대에 가서 군에서 옷을 샀더니 저는 뭐 기념품 뭐 하버드 그 써진 그 마크 그걸 사려고 샀어요.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1995년도에 미국은 온갖 전 시장에 노동력 싸고 노동력 뭐 많이 투입되는 나라의 상품을 갖다가 하는 거 그 나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 미국의 기업이 하는 것이죠.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뭐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체제에서 이쪽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의 일선 네 일본이 있고 또 일본보다 더 뭐 북한 소련 중국 공산권과 접경하고 있는 한국이 뭐 부흥되기를 그쪽에서 굉장히 바랬고 그래서 뭐 지원 정책을 썼고 좀 저 계획도 짜라 하고 요구했고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뭐 상품 뭐 무관세 뭐 기회국 대우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주체적 우리의 주관적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노력과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 어떤 판단, 어떤 뭐 정치적 행정력을 가지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외부 환경, 외부 여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뭐 김일성의 주체상도 뭐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전재 교수님의 뭐 그 토론 네,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뭐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경제 발전했을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증거도 있고요. 장면 정권 아래에서 경제 관료들이 이미 짜고 있었고요. 미국 가서 미국과 협의도 하고 있었고요. 뭐 그런 언급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제 교역 환경이 유리했달까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박근혜 정권이 중화학 공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저 중공업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부산 마산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공업 위주로 수출 위주로 쉽게 빨리 건설해 팔아먹을 수 있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뭐 군수 산업상 필요해서도 그랬고 뭐 중공업과 중화합으로 전환하면서 부산 마산 지역에 왕창 지원 투자한 거기다 집중적으로 뭐 투자를 시켜줬고 뭐 그다음 혜택 줬고 한 그 경공업 단지 공장들이 다 이제 문학생이고 뭐 이제 했어요. 중화공으로 막 옮겨가니까 그래서 부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 하는 걸 저도 한 5-6년 전에 부마 항쟁 기념사업회 심포지엄에 가서 같이 발표하면서 거기서 들은 얘기이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어요. 자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그렇게 외부 환경 고려하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해 나가고 그게 잘 맞아 떨어졌고 초기에 경공업 수출 뭐 산업은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우리의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사건과 그 변화로 만들어진 힘 원동력을 가지고 미국의 시장, 중국의 뭐 생산 공장, 또 유럽의 뭐 국제 환경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성수 변호사님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 우리의 내부 내재적 주체적 변화에서 중요한 게 역사적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6.25 전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뭐 해방 뭐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진짜 아주 귀중한 그 말씀을 들었고 아 진짜 그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느낀 거는 농지 개혁입니다. 해방은 농지 개혁. 남한에서는 유상물수 유상분배. 북한 뭐 공산당에서는 뭐 무상물수 무상분배 가구당 그 식구 입수에 따라서 해준 거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그 농지 개혁이 소작농을 확 없애버렸고 그 없어진 소작농이 소작료가 없어지니까 여유가 생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뭐 세계적으로 유태인 일본 한국 유명한 교육열이지요.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거 그것도 있고 해서 야 농지 개혁 후에 그 그러니까 자료 뭐 저 되셨는데 중등 학생이 8.4배, 대학생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매우 중요한 자료. 그것이 우리 내부의 내재적인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 파급 영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그 교육 수준 서구식 교육을 받은 세대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6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한국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킨 기간 계층.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박정희 개발 독재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 박정희 개발 독재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했는데 김동춘 교수의 논문 소론에 의하면 그런 개발 독재로 만들어진 그 나쁜 관치경제, 빈부격차, 불균형성장. 불균형성장 어떤 거? 재벌기업 중심의 불균형성장. 특정 지역의 장기 저리 차관 갖다 퍼부어주고 한 거. 이따가 불균형성장, 힉스의 불균형성장 이론에 기반한 경제의 성장 정책이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국 경제가 결국은 양극화,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양극화. 99% 대 1%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는 말하자면 분배는 전혀 생각 뭐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걸 실패했다고요? 막 그런 장기적인 불균형 성장을 치유하기 위한 collective justice 지금 뭐 이행기 정의하지요. 정치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하면 collective justice 치료적 정의 remedial justice 치료적 정의 collective 교정적 정의 이행기 정의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다가 5년 정권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중도 하차한고요. 그거 저도 한 뭐 경제학 출신 뭐 저 해외 공연 나왔고요.
소주성, 막 그것도 말하자면 그런 장기에 걸친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의 그 병폐, 그걸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잘 안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동춘 교수는 그렇게 개발 독재, 군사, 군의지 독재가 뭐 경영장 시켰어? 그런데 그때 잘못 만들어진 것을 치료하느라고 들어간 뭐 사회경제적 비용, 국가 수모, 저 소모 그 기비용이 더 들어갔다, 더 들어갔어. 경제성장 시킨 그 효과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고 바로잡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빈부격차와 이 양극화 문제 이거는요 해소되지 않고 이거 아직 멀었어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뭐 박정희의 그 공과 과를 이렇게 뭐 분석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 이게 막 마오쩌둥,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 3대 지도자, 진시황, 명태조, 뭐 마오쩌둥이지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 그런데 그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 사후 평가, 죽은 뒤에 마오쩌둥한테 탄압당했고 엄청나게 관시받았던, 하방당했던 덩샤오핑이 그랬죠. 덩샤오핑. 마오쩌둥 평가하자. 어떻게? 07과3입니다. 너무 후한 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 성장하고는 관계없죠. 중국 공산당을 이용해서 중국 철학통일 시켰죠. 국가 조직화 했죠. 그걸 바탕으로 물론 뭐 개방 개혁해 가지고 성장을 시켰지만, 근데 박정희에 대한 평가 07과3 아니고요. 06과4 아니고요. 저는 04과6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금 중요한 면접 시험장에 가서 네, 그렇게 답변을 했고. 좀 후하신데요? 응? 후하신데요? 아마 지금 많이 타야 됐어요. 주위에 있는 제 친구 동지들이, 아유, 형님, 김공, 이제 뭐, 그만 박정희와도 화해 좀 하시지. 이렇게 많이들 해요. 내가 말하자면 박정희에 대한 책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썼고, 비판적으로 썼고, 뭐, 한삼이 때문에 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정희에 대한 공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석적으로 아무리 봐도 공사, 과육이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경제 성장을 시킨 드라이브를 건 결과론적인 평가보다는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동기가. 어떤 범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할 때 범행 동기를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정희 사생활에 대해서 막 비화를 많이 들었고 취재했고 책 쓴 것도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생활, 그 사생, 그, 뭐, 이게 들여다보면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아유, 정말, 아까 우리 고은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욕의 화신이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제일, 뭐, 옆에 둔 측근한테 총알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동기를 봤을 때는 정말 공사 과육도 과하다 한 생각을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나 뭐 전체 분위기가 뭐 어렵고요. 타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재적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 농지개혁, 6.25 전쟁,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힘, 농지개혁으로 인한 교육수준 향상, 교육열, 6.25 전쟁으로 인한 소셜 인프라의 파괴와 새로운 건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이 건설된 것입니다. 대부분 중요한 그 시설은 경부고속도로, 말하자면 지역 편중 투자의 상징으로 많은 뭐 비난 비판을 받았지만, 그 뒤에 뭐 어떻게 해서 호남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뭐 그런 중요한 기한 시설, 발전소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중요한 거 다 만들어졌어요. 원전도 그 나중에 만들어져서 우리의 중요한 산업 전력 역할을 했고, 지금 원전 희비가 많지만 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6.25 전쟁의 결과 그 가져온 변화, 이것이 한국 경제 성장, 사회 인프라 건설 이게 준 영향, 우리의 내재적 변화가 중요하고, 그것을 주체적 힘으로 활용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이걸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피땀 흘려 일궈내는 것이고요. 끝으로
송병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 박정희 부패와 박정희 한국 경제 삼킨 것이다. 참 표현을 뭐 아주 종합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균형 성장 이론. 자, 어려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전략? 말하면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견인차, 응? 뭐 기동 그 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재벌 대기업. 또 뭐 산업 공장 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에다 퍼부은 거지요. 그 특혜를 많이 준 거지요. 예를 들면 출혈 수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막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수출을 했어. 근데 원가도 안 나오게 수출을 해서 한값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수출 산업에 주는 특혜금융, 장기 저리의 특혜금융, 외국 차원 다 끌어다가 국내에 뭐 은행 저금을 하고 다 장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눠주는 관치 경제 그 권한을 정부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출혈 수출을 하고 수출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수출을 많이 올린 기업으로서 그 특혜를 받는 장기 저리 그 대출 은행 그 금융 금융 그 여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출혈 수출의 피해자는 노동자들 그 금융 그 세금 그 낸 국민들이지요. 만약 국민의 고열 빨아서 노동자 고열 빨아서 출혈 수출하면서 재벌 대기업 키워주고 이렇게 편중 정책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 뭐 특정 대표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 이제 그 오늘날 그 1980년대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태 지역 막 나왔어요. 아태 지역. 아. 중국이 떠오른다. 그래서 태평양을 오가는 교역량이 교역 그 애기 대서양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걸 능가했어. 80년 초에. 뭐 그래가지고 마무리 좀 마무리. 그래가지고 황해 경제권 시대가 뭐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동아일보 그 기자 논술을 할 때예요. 황해경제권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한국의 교역입니다. 중국과 한반도로 가는 물동량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인천, 군산, 목포 항에 나가야 되지요. 뭐 인천 좀 하자. 군산, 목포 항에 하역 시설이 안 돼. 전부 다 부산, 울산, 마산 이쪽은 해가지고 없어. 그래가지고 이쪽 호남 지역 황해 경제권 시대에 중국으로 갈 무역 뭐 물동량이 전부 다 부산과 뭐 울산 마산항을 통해서 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 소모되는 그 경비도 그 산출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불균형 성장의 그 폐해고요. 그런 걸 치유하기 위한 돈이 더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시간 강의를 많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동석 교수님 그리고 두 분 토론자들께서 말씀들을 하실 마무리 발언하시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예. 하나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좀 그 고려하면 한 시대를 따로 떼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은 면제제도도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양과 마찬가지로 전 근대적인 의미에서 조선 후기에 뭐 향약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재산 공동 재산이 이제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치 조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대 이제 일제가 어쨌든 국가 총동원 체제에서 전쟁 물자를 징발하기 위해서 이제 최하위 행정기관으로서 면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일제 시대에 이제 완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이제 아주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이제 입법안으로 제출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사실은 이른바 혁신계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프락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임명 시도지사 임명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이제 지방자치가 50, 60년대에 꽃피우기 시작한 걸 이제 오히려 군사 반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중앙집권적으로 갔다는 점에서 보면 예 그렇게. 되게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연속선 선상에서 5.16, 그 다음에 유신, 뭐, 그리고 그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에 대한 이런 그 한국 헌정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제가 쿠데타라는 말을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이제 사법 쿠데타 내지는 국회에도 지금 뭐 저는 쿠데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38쪽 위에 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 쿠데타 하면 이제 인혁당 사건 관련 사법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농단 같은 경우 또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원리로 경영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판결했던 것들이 다 저는 드러나진 않지만 다 사법적 쿠데타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쿠데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이제 세 개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법, 또는 정당법, 지방자치법.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양대 거대 정당이 정당의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 지역정당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불법 입법기구의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직접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로서요. 선거제도는 마찬가지겠죠.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형식의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것. 세 번째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지역을 계속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에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의미가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독일 또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자치 행정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단체장 중심의 소통령이라고 하는 구조가 돼서 지방의회가 상당히 약화되는 왜냐하면 이제 국회로서는 지방의회를 경쟁 상대로만 보게 되면 결국 자기들의 독점적인 입법 권한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거의 어떤 불법 입법 기구의 잘못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어쨌든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스스로 하는 건 되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까 이제 시민사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했던 거고요. 그러려면 결국 직접 민주적인 그러니까 지방의회, 지역정당, 그다음에 소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국민의 직접 민주적인 제도 근데 직접 민주적인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사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의 이런 독점적인 이런 구조를 깨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이걸 쿠데타라고 보냐면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이익적인 어떻든 집단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걸 이제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지방의회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국민이 주체가 직접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접 표결, 국민 투표라든지 소환 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집회 시위를 통한 압박과 또는 그 외에 다양한 제도들을 통한 국회에 대한 관여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4.19혁명이니까 기념이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야기로는 어쨌든 아까도 플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 군정에 의해서 배제되었던 진보 정치 세력들의 어쨌든 영향력 아래에서 농지 개혁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그런 농지 지금과 같은 과거 같은 이런 농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독재 그다음에 분단과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표출되는 것들을 5.16 군사 반란 세력은 결국은 혼란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했던 것인 거고 그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 또 억눌려 왔었던 진보적인 의사들의 표출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왜곡하고 잘라 먹고 들어간 것이 결국 이제 불법 입법 기구고 군사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잡는 문제는 이제 불법 입법 기구에서 출발하지만 현재의 어쨌든 입법 기관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결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건전하게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출발은 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규칙과 관련된 법률에서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어쨌든 비전이나 목표는 그렇게 좀 설정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야말로 뭐 활용 점정으로 점을 찍는 것인 것이고 헌법 거꾸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리 앞에 수행 작업이 있는 다음에
우리의 어쨌든 의지들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서로서 이제 만들어내고 확인하는 것이 헌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명적인 과정이 먼저 있었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지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적인 군사 반란과 내란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은 결국 이제 헌법적 법률, 그러니까 헌법적 불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좀 이런 접근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전재혁 교수님 말씀 마무리 말씀을 좀 예, 예. 하실 말씀 해주시죠. 예. 저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약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이제 뭐 물질적 유산도 있지만. 뭐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고 방식 뭐 그 사례 중에 이제 국민교육헌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신민서사라는 거를 본따한 거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1931년 우학기 총독이 했던 농촌진흥운동 뭐 이런 거를 따라 한 거죠. 예,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착 아까 이제 농지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래 이제 동국대 계시던 강정구 선생님이 농지개혁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필리핀하고 한국 비교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농지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혁명적 열기를 없애버린 거죠. 왜? 그 이전까지 식민지 시기에 농민들이 일본의 대지주에 의해서 엄청나게 예, 착취당했는데 이제 해방됐으니까 뭔가 일제 잔재가 청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선 정말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싹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의 노동당이 인기가 올라간 게 그것 때문인데 그걸 다 듣고 있었죠. 한국에서 남쪽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그 아 그냥 놔뒀으면 그냥 예, 폭발하는 거죠. 예. 그런 혁명적 열기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충분한 토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교육열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전에 이 농지개혁이라는 게 어떤 정말 한국 정치에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첨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셨는데 약간 제가 이제 한국 정치사를 하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의 6개 기지 중에 대부분이 부산 근처에 있어요. 부산은 원래 1960년대에 경공업 중심. 우리 신발 하면 부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화학공업 하면서 부산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돼요. 조선도 사실은 원래 조선소가 있었지만 주변에 거제라든지 더 큰 중화학공업 돈이 들어간 조선소가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쭈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불만들이 결국에는 부마항쟁에 특히 부산 지역에 그냥 일반 학생 시위로 시작됐던 게 저녁이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예, 방송국에 돌 던지고 불 지르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폭동으로 연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산 지역의 경제적인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2차 오일 쇼크가 78년에 있으면서 그게 더 부산 지역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문제를 예, 아까 얘기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이 시작을 했는데 제1차 경제개발계획만 수정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보 운전도 아니고 완전히 음주운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또 네. 그냥 상징적으로. 네. 그래서 김보현 박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네 차례 경제개발정 계획이 원래 원안이 어떻게 계속 바뀌게 됐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화학공업화도 사실은 처음에 엄청나게 돈을 때려박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거거든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 시기 가가지고 이제 약간 구조조정하면서 또는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엔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사실 살아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하거든요. 70년대 말까지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하셔서 예, 뭐 충분히 아까 다 말씀들 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대체로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좀 드리면 하여튼 이게 뭐 이제 오늘도 국회에서 토론하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이제 헌법 개정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이제 과거에 반헌법적인 기구들이 만든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이번 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어쨌든 지금 뭔가 이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다들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좀 개혁하는 게 이제 개헌인데 또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과거에 그러면 반헌법적인 기구들이 만든 입법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것도 좀 같이 논의가 돼서 이렇게 좀 묶어서 미래지향적인 건 개헌이고 또 개헌을 해야 되는 하나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청산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가지고 개헌, 정치 개혁 또 이런 과거의 불법적인 기구가 만든 입법 청산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의 큰 틀로 해서 한 이렇게 뭐가 돼야지 이게 현재 좀 뭐랄까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좀 돌파하고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토론해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좀 개헌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좀 큰 틀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뭔가 움직여야지 이게 이제 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지금 좀 답답한 이런 정치 상황을 좀 돌파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뭐 마지막으로 아주 큰 방점을 우리 한국의 정치 개혁과 또 개헌 문제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찬 토론, 발표와 토론 그리고 참여 많이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우리 지금 녹화를 해주시는 분은 미네르바 TV 방송의 박찬남 대표 기자이십니다. 아 말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헷갈렸는지 죄송합니다. 마로니에 방송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예 해주셨고 이번에도 급히 부탁드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녹화된 내용들을 또 공유하고 리마인드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앞으로 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좀 했고 우리 그 유신 50년 청산위원회 대표단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결의문을 좀 만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악법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걸 개폐하는 작업을 쟁점이 별로 붙지 않으면서도 유신시대 유신 악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제 그건 뭐 우리 법학 법률학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당장은 뭐 10개 정도이겠지만 앞으로 아마 찾다 보면 100대 악법도 이렇게 찾아내야 될 겁니다. 계속 각 분야별로 아까 뭐 여러 영역별로 하고 그 최종적으로 또 이제 결국 모태인 헌법과 정치 개혁으로까지 가는 과정의 로드맵까지 함께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3년째거든요. 앞으로 좀 계속할 수 있도록 힘 보태시고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우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시골 지방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홍성. 어디? 충남 홍성입니다. 아, 홍성.